번째 지침 19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목으로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찬송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찬송을 더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왜 준비 찬양을 하셔요? 왜 준비 찬양 하시냐고요? 따라서 합니다. 찬송을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드리면 무슨 영이 열릴 것 같아? 영의 영이 열립니다. 영의 문이.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먼저 하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은혜의 문도 들어갈 수 있고 영의 문도 들어가는 거야. 아, 오늘 여성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저보다는 못 부르지만 은혜 받았어요. 그냥 찬양 드릴 때 대충 부리지 마세요. 혹시 제가 찬양 드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옆 눈이라도? 네?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는구나. 강사 목사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쇼하냐? 네? 옆에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내가 대충 하던가요? 나는 인도하는 분들보다 더 크게 했어. 나는 목을 좀 아껴야 되는데도. 왜? 마음 문이 열려야 은혜의 문도 들어가고 영의 문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위대하지만 찬양의 능력도 위대합니다. 여러분, 2,000명을 태우는 2,000명 정도를 태우는 배가 최초로 어디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2,000명이 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름은 런던호였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 그 2,000명 선착순으로 첫 항에 탈 사람들을 몇 년 전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그것 첫 항에 한번 타보려고 2,000명이 신청을 다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항에 하는 그 시발점이 오게 됐고 2,000명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까? 2,000명 되는 그러한 배를 최초로 만들었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을 첫 번째로 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말이죠. 자부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백고등을 울리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불사 10분도 가지 아니해서 암초에 배가 부딪히게 됩니다. 물은 점점점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배는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 손을 놓치고요. 아이들은 울면서 부모들을 부르고요.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데 선장의 안내방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이 배는 약 10분 후에는 완전히 침몰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었던 그 상황이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이곳 저쪽에서 악을 쓰지요. 살려달라고. 선장 멱살을 잡고 살려내라고 악을 쓰지요. 아무도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똥을 싸고요. 생오줌을 싸면서 살려고 발악을 합니다. 처참한 그러한 배 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가냘픈 여성이 부르는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가세 보실래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시집도 아니간 처녀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냘픈 여성의 찬송 소리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옥이 점점 천국으로 다시 변하는 놀라운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찬양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다고 시름하지 마세요. 힘든 일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울렸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찬양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응? 여러분들 각자가 18번의 찬송가를 좀 만들어 보시고요. 또 그 가사를 다 외워보십시오.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18번 찬양 뭐냐? 그런 것 하나 만들고요. 길게 가정예배는 못 드릴지라도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찬송 한 장쯤은 부를 수 있잖아요. 아마 찬송만 불러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행복은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 가정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리라 생각이 들어지고 기쁨이 없는 가정이 기쁨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응? 웃음이 없는 가정이 웃음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때? 좀 못 먹으면 어때? 응?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응?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찬양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응? 이렇게 찬양은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환희를 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설교 끝나고 찬양 좀 합시다 오늘은. 응? 왜냐하면 저 기계가 1시간 10분이면 끝난대.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행할 행동 지침 20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20절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아니라 내게 생기지 않는 일이 생겨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만 하지 말게. 네? 이런 일에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늦둥이를 낳는데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주일날 친구들과 예배 드리고 행기를 건너오다가 차가 들여받았는데 얘만 죽은 거야. 근데 이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끝내주게 하는 분이세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목사라도 목사님 못할 것 같더만. 이런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예요. 정말 그분은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요. 정말 존경한 마음 막 저절로 생기는 것 있죠. 근데 우리는 불행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비유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감사하고 있지 않아?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골라서 감사하고 있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힘든 것이 느껴져요? 죄송하지만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참 나는 왜 이렇게 지지도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런 힘듦 절규하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 왜 힘듦을 느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센스가 있으시다. 어? 왜 힘듦이 느껴져요? 아, 대답해봐요. 감사는 나왔으니까. 그래, 부정적이니까. 그래, 그것도 대답이 되네. 왜 힘듦을 느껴져? 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신뢰 안 하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아이씨. 반응들이 없냐 이렇게 또 살아있으니까 느끼잖아요.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들에게 물어볼래요? 야 힘드냐? 어려워? 대답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혹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고 고난을 느끼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강대상 앞으로 모여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묻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사업 있죠 여기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그 자체로만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야? 명예가 무슨 소용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때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네. 네? 힘든 가운데서라도 부흥회를 계획한 것 감사합니다.
근데 왜 황금들이 없어? 황금들 많이 드세요. 이따가? 오늘은 황금 시간 있어요? 아, 저녁에는 있어요? 그러셨구나. 최선을 다해 드리세요. 최선을 다해 감사하세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50% 감사하면 하나님도 50%만 줘요. 80% 감사하면 80% 주고요. 목숨 던지면 하나님도 목숨 던지시더라니까는요. 얼마만큼 받고 싶으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여튼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을게요. 65세 되신 분이니까 나이가 그래도 드실 만큼 드셨죠? 이분은 병원에 일주일만 입원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격에 의해서 이 정신이 좀, 신경이 조금, 그래서 일주일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요. 그런데 입원을 하고 병실에서 지나는데 화장실을 갈 때 혹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꼭 그 병실을 지나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노인네에게 굉장히 궁금증이 더해졌어요. 과연 저 병실에는 누가 있길래 저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을 드릴까? 내가 퇴원하기 전에는 한번 저 방을 구부다 보고 내가 가보리라. 이제 내일 퇴원할 시간이었어요. 오늘 들리지 않으면 이제 들릴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그 병실 앞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계십니까? 근데 그날도 찬양을 부르느라 노크 소리를 못 듣는 거야.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자마자 기절할 뻔했잖아요. 왜? 그 침대 위에는 이런 사람이 누워져 있었습니다. 두 팔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팔만 없으면 괜찮게 두 다리도 없는 몸뚱아리만 놓여있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화장실을 데려다주지 않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다 마치고서야 사람이 들어온 줄 알고 눈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신사는 몸을 낮춰 침대에 눈높이를 맞추면서 환자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이런 몸으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어? 환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는 전쟁터에서 우리 전우는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파편 속에서 하나님은 내 눈동자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우주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눈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어떻게 감사하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세요.
내가 또 먹을 순 없지만 누가 맛있는 것을 먹여주기만 하면 소화 잘 되게 해주시니 내가 감사를 멈추면 사람인가요? 노신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까짓 것 부도 맞았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욕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제 태어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환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다시 한번 그 찬양 불러주실 수 없겠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 노신사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다음날 노신사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라는 것 어쩌다 한번 했지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나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요. 일할 때 일이 안 됐으면 불만 불평을 했던 그분이 일이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안식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귀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닭장사해라.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닭집을 허스름하게 차렸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주변에는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된 닭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인테리어가 잘 되고 큰 닭집들은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허스름한 그 노신사 닭집만 사람이 줄을 서서 닭을 사가는 거예요. 누구의 축복일까요? 당연하죠. 닭장사가 잘 되니까 곳곳에 대리점을 내고 전 세계에 이 닭집이 없는 데가 없어요. 광주에도 엄청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닭집입니다. KFC, Kentucky Fried Chicken. 가끔 신양복 입고 집행이도 있고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넉넉하게 감사하세요.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습니다. 마지막 피차 복종하라는 내일이나 모레도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십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취하십시다. 찬송하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